재미있는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손지화입니다. 지역의 다정다감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KBS에서는요, 9월 3일 방송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9월 첫째 주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자 주간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저희 TVU 다정다감에서 한결같은 사랑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방송국을 활짝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소식 박소혜 리포터가 함께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방송에 나오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는요, 오늘의 주인공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분들은요, 바로 이곳저곳을 발로 뛰며 우리 지역의 소소한 소식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다감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또 주차장에서 이렇게 또 주인공을 찾긴 또 처음이네.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시죠? 없어요. 그런데 이때 발견된 수상한 움직임. 저분인 것 같은데. 뭔가 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놀라주셨어요? 아니, 제가 오늘 다짜고짜 여기 오면 어떤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참을 찾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주인공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충남교육 브이로그 리포터 조현진입니다. 브이로그 리포터라고 해주셨는데 브이로그 리포터면 어떤 걸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충남교육의 소식이나 저희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태로 이렇게 담아내서 충남교육가족분들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쉬는 날 집에서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브이로그. 자신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요즘 인기라네요. 그럼 조현진 상담사의 일상 속으로 저희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저는 지금 학교로 이동 중이고요. 제가 위센터에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쉽게 말하자면 상담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출발을 하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공주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한 학교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곳에서 학생 개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주로 상담, 학생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뭐 이렇게 학생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영상도 찍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따로 연습이라도. 조금 철판을 잘 까는 게 있어요. 근데 약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계세요. 더 부끄럽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충남 공주의 한 중학교. 아니, 그런데 낯선 남성 두 분이 더 계시지 뭡니까? 긴밀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손에 든 건 카메라?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선생님! 아니, 브이로그 찍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왔는데 아니, 뭐 스태프분들이 뭐 저희 방송국보다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이세요? 충남교육에서 홍보 방송을 이제 촬영하시는 PD님들이세요. 주로 뭐 어떤 거를 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경험하시거나 관심은 많아도 이제 어느 정도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좀 부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한 걸 좀 채워주고자 옆에서 살짝 거들고 있습니다. 그럼 리포터분들이 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분들까지 한 11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 참여형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트렌드를 같이 따라가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충남교육청에서는 2주에 한 번 교육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활동하는 브이로그 리포터들이 무려 11명.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면접을 통해 브이로그 리포터가 선발됐는데요.
교육 관련 단체나 갑니다. 교육 제도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있답니다. 오늘 조현진 상담사는 학교폭력과 학생 위험 제로 환경을 위한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본인의 일상을 직접 담기로 한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촬영 끝나셨나요? 네네네. 아, 이제 상담 진행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저희가 조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저희도 그게 저희의 영향이 100%는 아닐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이제 성장하는 거라서 다만 저희는 옆에서 같이 보람을 느끼고 함께 뿌듯해하면서 또 그 낙으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촬영도 하시면서 또 상담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마 학생분도 좀 좋은 기운을 좀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이제 촬영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럼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일터인 교육지원청으로 가서 남은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네. 함께 가실까요? 네. 아우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아니에요. 드디어 부케인 리포터를 마치고 본캐로 돌아온 조현진 상담사. 요 위에 3층을 보시면 제가 일하고 있는 위센터가 보여요. 아무튼 저의 사무실로 이동해 보실게요.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회의가 이어집니다. 한번 들어보고서 좀 부족한 점이나 좀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실력 되니까. 다들 너무 진짜 연기력이 거의 메소드 연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에서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바로 또 회의까지 네.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중요한 회의였어서. 이 공간은 그럼 어떤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상담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청 위센터라는 공간이에요. 아이들 심리검사, 또 상담, 그리고 상담하다가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제 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려면 1박 2일 이야기에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정말? 공주 교육지원청 내에 자리하고 있는 위센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누구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구와 전문 심리 상담지 등을 활용해서요. 그동안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꺼내놓을 수 있고요. 마음속 상처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잠깐 이 공간에 앉아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하시고 되게 택이 넘쳐 보이시는데 그 내면에 조금 여리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위센터 와서도 그렇고 느끼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심리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좀 다각화되기도 하고 아이들 마음이 많이 이제 마음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의 중요성도 점점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저도 혹시 오늘 심리 상담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단회 상담으로 하면은 막 엄청 상담의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려운데 체험은 충분히 가능하대요. 한번 해볼래요. 이 네모난 상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많은 피규어들이 있죠. 마음에 드는 걸 갖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편안하게 놓으시면 돼요. 저 박소혜의 무의식 속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리포터님의 이제 마음속 세계를 직접 꾸며보신 건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고요. 우선 리포터님이 가장 먼저 놓으신 피규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거요. 맞아요. 잘 기억하셨네요. 집이라는 거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이잖아요.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그 안정의 욕구가 지금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딱 원하는 개수만큼 자기가 조절해서 자신의 세계를 정갈하게 꾸민 본인이 딱 절제하고 하고 나의 세계는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주관이 좀 뚜렷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좀
기분이 전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그게 이 모래놀이의 매력이에요.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간. 서툰 솜씨지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편집에 몰두하는 조현진 상담사. 너무 잘라 버리는 경우. 사전에 그냥 그런 거죠. 상담에 촬영에 편집까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몸이 10개라도 모질라시겠는데요? 네. 저희 팀장님과 저희 리포터들의 어미세이신 PD님께서 편집 기술을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미세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촬영은 잘 된다 된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위주로 편집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야를 제 관점으로 찍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 모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저희 교육 공동체인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저희 교직원들이 직접 자기들 생활을 브이로그를 찍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더 공감대가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시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아, 폭발적입니다. 폭발까지? 네. 내 주변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 영상을 찍어주니까 사람들이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온 오늘 하루. 조현진 상담사에게 브이로그 리포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충남교육 브이로그 리포터는 저한테 날개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의 이 윗센터 활동을 두루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서 저에게 그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세요? 마음이 힘든 친구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고 이제 저의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좀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충남교육 브이로그 앞으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콘텐츠 기획에서 구성, 촬영, 편집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능력을 두루 갖춘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충남 교육 브이로그 리포터 조현진 상담사, 손현우 학생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앞서 화면을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브이로그 리포터에 도전한 특별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조현진 상담사님 어떠세요? 사실 제 어릴 적 꿈이 성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상위기관인 충남교육청에서 브이로그 리포터를 뽑는다 이 공고가 뜬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일을 유지하면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이건 꼭 해야 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가슴 따뜻하고 유익한 우리 지역의 교육 소식을 저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직접 담아내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 브이로그 리포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꿈이 성우셨군요. 예. 네. 우리 손현우 학생은 어떻게 리포터를 해볼 생각을 하셨어요? 제 꿈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처럼 네. 아나운서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은 또 꿈이 아나운서라고 하니까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촬영 현장을 지켜보면서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우 학생 혹시 이제 활동하는데 힘든 점은 없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혼자 들고 다니면서 찍어도 촬영이 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 힘든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우 학생은 힘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상담사님은 어떠세요? 사실 연우 학생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의 소리를 대변해 준 것처럼 이야기해 주어서 저도 딱 그 마음이거든요. 저희 직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진쌤은 리포터 할 때 가장 쌩쌩한 것 같다고. 네. 그만큼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업무 능률도 오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퇴사 충동까지 이제 사라졌을 만큼 네. 저에게 있어서는 삶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감회가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연우 학생 어때요? 정말 신기하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본다는 느낌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친구들도 저를 많이 알아봐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요. 두 분이 만든 영상이 무척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제작한 브이로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교육지원청 미센터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고르고 있는 전문상담사 조현진입니다.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지만 오늘처럼 아침 9시에 상담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로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드디어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늑한 풍경은 여전하네요. 이번 학기 들어서 정한중학교의 새로운 자랑, 미클래스를 아주 멋지게 구축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선보입니다. 짜잔! 우와! 이거 너무 예뻐요. 무슨 카페 같아. 상담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환경. 정한중학교가 그거를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엄지 척.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 카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 학생과 상담하고 난 뒤에는 선생님이랑도 이렇게 간단히 면담을 해요. 이제 상담을 조금 더 잘 해보고자 함께 선생님과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여기서 퇴근? 하면 좋겠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복귀를 해서 일을 해야겠죠. 출발! 이제 저의 사무실로 함께 가보실게요. 저희 위센터의 구석구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이곳은 심리검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심리 검사를 먼저 해서 그 검사 결과를 보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개인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앞에 보이는 이 장에 보드게임이 한 500가지 정도가 있죠. 데이비 센터가 놀이치료로도 많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런 교구들을 활용을 하기도 해요. 반대편에는 이곳은 이름도 금모래길이죠. 저희 아이들 중에서 모래놀이 치료를 하는 친구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에요. 네, 모래놀이 피규어들과 모래놀이 상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은 저희 공주 위센터의 일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뭔가 위센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우리 충남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 성장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복을 이렇게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이 이렇게 입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요. 신나요. 다리 다 나오면 버스 타고도 한번 다녀보고 싶거든요, 학교를. 정말 기대되고요. 기대된다는 말 왜 몇 번을 하는 거야. 저 근데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 어떡해. 재밌어. 어떡해, 너무 기대돼. 나 치마 너무 어색해. 야, 나도 나 진짜 너무 불편해. 나 오늘 처음 입어봤거든, 속바지랑 스타킹 이런 거랑. 나도. 나 안 뜨나서. 어때? 와, 이뻐. 네? 이뻐. 나도 찍어줄게. 안녕. 자, 포즈 취하세요. 여기다 니
여기야. 1년 동안 서로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잘 지내서 좋겠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랑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이해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등교를 해봤는데요. 네, 입학식 하니까 진짜 중학생이 된 것 같고요. 뭔가 떨리고 빨리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막 시끄럽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학생이 된 손연우였고요. 앞으로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평범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라고 하지만 우리 조현진 선생님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덕분에 이 위센터라는 교육 상담소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또 중학생이 된 우리 손현우 학생의 영상에서는 비대면 입학식이 어떤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이 정도면 제가 영상을 잘 본 거 맞죠? 네. 우리 연우 학생 아마 제작하면서 영상 보는 분들이 이거는 꼭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건가요?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장소에서 느끼는 기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 상담사 선생님은 저랑 같이 있을 때 촬영했던 그런 촬영분이 나왔는데 제가 그날 보니까 정말 열심히 촬영하시더라고요. 화면빨 잘 받으시네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연우 학생은 또 그 중학생이 된 그 풋풋함과 귀여움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보는 내내 제가 막 엄마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저희도 이렇게 다정다감을 하다 보면 사실 충남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루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물론이죠. 지난해 10월에는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과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웹드라마가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올해에는 충남 서부 권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라꽃 무궁화 바로 알기 인형극 공연을 펼치는 동화구연 동아리 회원들도 소개됐었잖아요. 네. 60분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인형극도 인형극이었지만 이 모든 기획과 구성을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역사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천안 지역 학생들이 소개되기도 했었죠. 골목골목을 지키면서 오랜 세월 마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취재하는 그 열띤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사라져가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취재한 우리 친구들의 결과물이 이제 곧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다정다감해서 찾아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저희 다정다감의 홍보대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챙겨봐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두 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리포터가 되고 싶으신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연우 학생, 어떤 리포터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자꾸 찾아보고 싶은 그런 리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연우 학생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알려줄까요? 대전 KBS 채널을 구독, 알림 설정하면은 아주 좋은 리포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상담사님은 어떤 리포터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충남 교육가족들의 훈훈한 미담이나 또 희노애락을 담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또 나누고 싶은 모든 이야기에 저의 목소리를 불어넣어서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고 싶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영향력을 지닌 그런 리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사랑받는 리포터, 또 따뜻한 영향력을 주는 리포터 두 분 뭐 이미 금방 이룰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발로 뛰고 있는 동네 소식통 충남 교육 브이로그 리포터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 혹시 이제 시청자로서 저희 KBS에 뭐 이런 소식, 이런 이야기 전해주고 싶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방송을 많이 볼 시간이 없는데 그 거의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바로 뮤직뱅크인데요. 앞으로 뮤직뱅크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우리 조현진 상담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방송국 오는 내내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왔는데요. 함께 불러볼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네. 사실 저는 이번 TV 출연이 난생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신 KBS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네. 또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TV에 나오고 생각해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TV의 주인공이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행인 일처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KBS를 통해서 나누어지면서 보다 많은 주인공들이 탄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 분 지속적인 관심 또 열정으로 구석구석 또 따뜻하고 생생한 교육 소식 전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시청자 주간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동네 소식통들의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